목사님, 이번 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총회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.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지금은 교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. 이런 때에 큰 책임을 맡게 돼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예, 총회장님, 그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뭐 중요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중점적으로 뭐 추진해 나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?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.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자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약한 교회를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목회적으로도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. 세 번째로는 3.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보자,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그런 중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